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가든입니다. 네, 싱그러운 저녁이네요. 요즘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노숙을 시키고 싶거든요. 노숙을 시키고 싶은데 지난번에 이렇게 가르쳐 드렸던 이런 방법 있잖아요. 나무 꽂는 방법. 나무만 꽂아도 애들이 여기 앉아갖고 여기 좀 앉아가지고요. 여기 끄트머리를 또 먹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이쁜 아이들만, 이런 초코라인이나 이렇게 통통한 애들 있잖아요. 비싼 애들, 원종 애보니, 뭐 이런 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머리를 썼답니다. 또 새해도 머리를 쓰니까 또 사람도 새해보다 머리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비닐을 씌웠어요. 비닐을 씌웠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새도 좋고, 그리고 이게 이제 비닐 하우스에서 아이들이 되게 예쁘게 잘 크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한 햇볕에 내놓기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 익어가지고 애들이 너무 달달 구워져 갖고 이게 이렇게 빨갛게 익어야 되는데 시커멓게 익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닐을 씌워 놓으면은 아이들이 익을 때 이쁘게 익고요. 이제 나무 요거 꼬치가 비닐을 이렇게 날아가지 않도록 여기 매듭이 있어가지고 매듭이 있어서요 비닐이 안 날아가요. 이런 꼬치를 이제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몇십 개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비닐을 덮어놨답니다. 쭉 연결해서요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이 요 밑에는 아이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도 아이들 보호막이가 되고 밑에는 와서 먹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아이들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무도 꽂아놓고 뽁뽁이 비닐을 씌워놨어요. 뽁뽁이 비닐이 좀덜 날아갈 것 같고, 그리고 저 나무에 탁 걸려가지고 날아가지도 않을 것 같고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바람도 솔솔 들어가고 햇빛도 조금 강한 햇빛도 막아주고 새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써서 아이들을 좀더 이쁘게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했답니다. 저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도 이렇게 제가 차각막을 해놨어요. 여기 뭐 원종 에보니도 있고 여기 레이디스 핑거도 있고 석연화도 있고 모두 이쁜 애들 바이올렛 킹도 있고 이렇게 다 이쁜 아이들이 있는데 와서 또 쪼아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하고 나무를 함께 꽂아놨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제가 이렇게 노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노숙을 시킬 수 없었던 게 나무를 꽂아놔도 애들이 여기 있잖아요. 뾰족한 부분 와가지고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와가지고 똑똑 따먹더라고요. 이런 거 이쁜 것들 특히 이런 거 원종 에보니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위험해서 요 비닐을 달아놓고 요게 이중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햇빛도 차단해줄 수 있는 차각막이 될수 있고 이렇게 새도 막을 수 있는 아주 이쁘게 키울 수 있는 꿀팁 정보 또두 가지네요. 그 밑에까지는 아이들이 안 가니까 밑에 아이들도 보호가 되면서 또 햇볕도 아주 쨍쨍하게 요 밑에 아이들은 이게 강한 햇빛은 받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위에서 이렇게 그늘막이가 돼가지고 바구니 두개 하고 카랑코에 꽃이에요. 카랑코에 꽃 아주 예쁘게 피우고 있죠. 네. 그리고 조금 이쁜 게 이렇게 물이 들어야 되니까 나홀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놨답니다. 창가 쪽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예쁘게 키우려고 나름 머리를 썼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비닐막을 이렇게 씌워서 아이들을 노숙을 한번 시켜보려고 제가 이렇게 비닐막을 한번 씌워봤답니다.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5월 달은 날씨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럴 때 계속 노숙을 시켜주면 아이들이 더욱더 물이 예쁘게 들어가지고 지금도 물이 예쁘게 들었지만 더욱더 예쁘게 물이 들어서 아주 이쁜 모습을 보여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